영상이고,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오늘은 반말 모드로 하기로 했어. 이미 인스타로 봤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머리를 싹둑 잘랐잖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칼단발 한 게 처음이거든? 그래서 아직도 살짝 어색하긴 한데 뭔가 보는 사람이 더 어색할 것 같기도 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단발이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다행히도 디자이너 쌤이 예쁘게 잘라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머리가. 일단 오늘은 내가 좀 새로운 브랜드를 많이 소개하는 영상일 것 같은데 나도 처음 알게 된 브랜드들이 많아서 근데 또 처음 알게 된 거 치고 너무 괜찮은 브랜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아주 다양한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많이 소개를 한번 해볼게. 반말이 뭔가 더 어색한 느낌이다, 그치? 일단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부터 보여주면 요거는 커렌트 제품 옷이고 내가 약간 니트 중에서 이런 풀오버 니트를 한번 사고 싶었거든? 근데 커렌트에 딱 요런 오버사이즈 풀오버 니트가 있더라고. 가격은 1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딱 그 정도 값을 하는 것 같기는 해. 일단 여기 뭐 소매나 시보리 밑부분에 이렇게 데미지 처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빵꾸 뚫린? 이런 데미지 처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뭔가 빈티지한 느낌을 확 살려주는 그런 디자인이야. 그리고 일단 카라 자체가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빅카라로 나와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 살짝 까슬거리기는 해서 나는 어차피 히트텍을 입기 때문에 히트텍 위에다가 입으면 괜찮더라고. 그리고 이게 진짜 좀 많이 오버핏이야. 그래서 지금 어깨도 보면은 되게 오버핏으로 축 늘어지잖아. 그리고 소매도 엄청 길거든? 그래서 나는 요거를 딱 한번 이렇게 접어서 입는 게 나한테 딱 맞더라고. 근데 내가 딱 원했던 그런 오버핏이어가지고 총 기장도 길어서 되게 슬림한 부츠컷이랑 입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그리고 다음에는 나도 처음 알게 된 신생 브랜드거든? 세니크라는 브랜드를 너무 빨리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런칭을 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야. 세니크 옷을 받아보고 딱 입어보자마자 좀 많이 감탄을 했어. 그래서 약간 국내 브랜드에 이런 브랜드가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브랜드거든. 이거는 세니크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 일단 딱 입었을 때 진짜 너무 소재, 디자인, 핏 다 마음에 들었던 옷이거든. 내가 처음 만져보는 질감이고 내가 처음 보는 이런 조직감의 원단이야. 일단 벨벳 레더라고 상품 설명에 되어 있긴 한데 진짜 딱 만져보니까 벨벳 같기도 하고 레더 같기도 한 그런 질감이거든. 디자인도 부담스럽지 않게 유니크하게 잘 나온 것 같아.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덧대어져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 일단 블랙이다 보니까 일단 입었을 때 그냥 시크함 그 자체인 것 같아. 그냥 코트 안에다가 레이어드 해서 너무 잘 입고 다니고 싶거든. 그리고 버튼 자체도 이렇게 실버로 똑딱이 버튼이어가지고 그냥 열 풀어서 입어도 이쁘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딱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잠궈서 입으면 진짜 시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 세니크에서 슬랙스가 또 나왔는데 그 슬랙스에다가 요 벨트를 같이 연출을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 그래서 슬랙스도 한번 보여줄게. 다음은 요 세니크 슬랙스 바지인데 일단 딱 받아봤을 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레이 슬랙스 컬러야. 이게 살짝 약간 블루톤의 그레이가 진짜 예쁜 거 알지? 요런 그레이 색감? 이러고 보면 돼. 그래서 살짝 보면은 광택감이 되게 많이 돌아. 그러니까 나는 무광보다는 좀 광이 도는 슬랙스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랬을 때 뭔가 세련됨이 확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입어본 슬랙스 중에 진짜 탑3 안에 드는 그런 슬랙스인 것 같아. 핏이라든지 이런 원단이나 그리고 이게 무게감이 살짝 있어. 그래서 안에 안감 처리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 그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옷이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요 부분을 내가 잘라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좀 사심을 담아서 좀 대박났으면 좋겠는? 그리고 대박날 것 같은 그런 브랜드이기도 해. 다음에도 내가 좋아하는 블랙 부츠컷 팬츠인데 이것도 세니크 브랜드 제품이야. 요거는 진짜 딱 입었을 때 허리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 왼쪽 다리에만 이런 식으로 스티치가 이렇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 약간 언밸런스하게 왼쪽 오른쪽 스티치가 좀 다르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디자인들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리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 뒤에도 다 이렇게 벨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고리가 다 달려져 있고 이게 밑단에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되게 처음 봐요. 밑에도 이렇게 고리가 달려져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 이게 땅에 끌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긴 하거든? 근데 뭔가 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면 땅에 끌리지 않게 그렇게 입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세니크가 진짜 옷을 되게 잘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앞으로 너무 애용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야. 다음 옷은 내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지. 리라는 브랜드에서 이번에 이렇게 맨투맨이 나왔거든? 이런 집업 맨투맨인데 여기서 내가 꽂혔던 거는 약간 페인트로 이렇게 뿌린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프린팅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하더라고. 이게 그냥 찍어낸 프린트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옐로우 블랙 대비색이 되게 예쁘기도 하고 내가 또 너무 좋아하는 스트릿 감성이어서 안 살 수가 없는 맨투맨이었어. 그리고 일단 만져봤을 때 되게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뽁딱뽁딱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 안에 기모가 되게 따뜻하게 기모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너무 뽁딱뽁딱하고 여기 소매 부분에 시보리 처리가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는 너무 귀여웠어. 일단 길이는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여가지고 길이를 조절을 하면 돼. 나의 최애 맨투맨이 되지 않을까 싶어. 다음은 내가 또 볼캡을 하나 샀어. 또 볼캡 매니아잖아. 그래서 조거씨가 최근에 세일했거든? 조거씨에서 요 캡모자를 하나 샀는데 My Cat is Rockstar 요게 그 시그니처잖아, 조거씨의. 근데 요걸로 나온 티셔츠를 내가 하나 갖고 있는데 요 모자도 너무 예쁘더라고. 특히 이렇게 약간 나일론 소재로 가볍게 그레이 컬러로 나온 게 너무 예쁘더라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내가 약간 이런 컬러감의 볼캡이 하나도 없어서 요 컬러는 하나 또 소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교복템처럼 쓰고 다닐 그런 모자인 것 같아. 국내 신생 브랜드인데 자습이라는 브랜드야. 짠. 요 브랜드도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 여기도 좀 눈여겨보게 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딱 마음에 들었던 라인에 이런 셔츠가 있었어. 살짝 버터색과 레몬색의 그 사이 어딘가? 그런 컬러감이거든. 카라 떨어지는 라인이나 이런 레글런 소매 라인 자체가 되게 어깨를 약간 둥글게 곡선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실루엣이야. 이쪽 양쪽에 이렇게 핀턱이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부분들 있고 일단 단추가 싸게 단추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싸게 단추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고급진 느낌을 주는 그런 디테일들이 있고 목폴라 티셔츠랑 레이어드 해서 입어도 괜찮을 법한 약간 좀 두꺼우면서도 실키한 그런 소재거든? 그래서 딱 입었을 때 좀 고급진 느낌을 주는 그런 셔츠야. 다음도 자습 브랜드 데님인데 딱 입었을 때 나는 좀 핏이 너무 예뻤어. 내가 딱 좋아하는 그런 데님 핏이었거든? 내가 딱 좋아하는 와이드 레그 라인을 보여주는 실루엣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일단 보면은 이렇게 양쪽 사이드 라인으로 프렌치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A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실루엣이야. 딱 입었을 때 포켓도 이런 식으로
귀엽게 들어갔지. 요거는 아까 내가 보여준 리에서 샀던 그 검정색 맨투맨이랑 같이 입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자습에서 나온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진짜 좀 깔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데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이 자습 데님 좀 추천을 해주고 싶어. 다음은 내가 또 다이애그널에서 가디건을 샀거든. 이게 진짜 내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완전 모해요, 니트야. 완전 폭실폭실하지. 그래서 되게 털 날림이 많을 것 같거든? 검정색 코트나 검정색 바지랑은 좀 피해서 입어야 되는 그런 옷이기는 해. 근데 이게 워낙 또 다이애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또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나왔거든. 이것도 약간 어깨에서 팔뚝 라인이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거든. 근데 요즘 그런 실루엣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 나한테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을 한번 사봤어. 컬러감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살짝 붉은기가 더 많이 빠진 브라운 컬러고 살짝 카키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런 가디건 하나 있으면 또 손이 자주 갈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디건 중에 하나야. 다음은 스투시 제품인데 내가 또 스투시에서 겨울 치마를 한번 사봤어. 되게 얇은 패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박음질을 보면 꽃무늬 형태로 이렇게 퀼팅이 들어간 이런 치마야. 스투시 제품 중에서 치마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구경을 하다가 그 스투시 우먼 라인의 이 스커트가 나왔더라고. 이게 약간 랩스커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추가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요거를 이렇게 뜯으면은 여기 또 단추가 있어. 그래서 요게 완전 이렇게 펼쳐져. 이렇게 완전 끝까지 이렇게 펼쳐져서 요걸 한번 접고 이렇게 접어서 입으면 되는 스커트거든. 여기 앞면 밑에는 요렇게 스투시 로고가 자수로, 검정색 자수로 이렇게 보일 듯말듯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입었을 땐 솔직히 로고가 거의 안 보인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안에 두꺼운 스타킹 신고 이거 딱 입으면 진짜 너무 너무 따뜻할 것 같아. 이거는 김미더영 브랜드 옷이야. 내가 김미더영 브랜드를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었는데 뭔가 딱히 내 눈에 들어오는 옷이 별로 없었어. 뭔가 그 김미더영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그 셔링 티셔츠라든지 이런 거 솔직히 나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근데 약간 이번에 나온 옷들을, 신상들을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화이트 레더로 만들어진 이런 어떤 자켓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독으로도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이야. 그리고 소매는 이렇게 보카시 니트로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게 안감도 따로 폴리 안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되게 디테일이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옷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앞에 이렇게 지퍼도 이중 지퍼가 되어 있어. 그리고 일단 뒤에도 실루엣 자체가 살짝 여성스럽게 나와서 좀 슬림하게 보여주는, 허리 라인도 살짝 슬림하게 보여주는 그런 라인이야. 이 화이트 레더가 되게 블랙 레더만큼이나 되게 세련된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입을 때 물론 단독으로 입어도 되지만 나는 하얀색 목폴라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었을 때 좀 차려입은 듯한 느낌도 들어서 되게 좋았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산성기어라는 브랜드에서 바람막이를 한번 사봤어. 여기 옆에 산성기어 로고가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거든. 근데 보다시피 이렇게 라인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박음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곡선 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바람막이야. 일단 실내 자체가 되게 독특하게 들어간 그런 바람막인데 유니섹스로 나온 거긴 하지만 주로 남성분들이 많이 입는 브랜드이긴 하거든. 사이즈가 두 개 사이즈로 나와서 여자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잘 나오기도 해. 나는 1사이즈로 선택을 했거든.
근데 뭔가 나도 약간 체구가 좀 작은 편이어서 나처럼 좀 체구가 작으면 1 사이즈로도 되게 예쁜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야. 다 이 절개 라인 안에 이렇게 위에 주머니 있고 여기 아래 또 주머니가 또 숨겨져 있어.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되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게 곡선형의 깔끔한 디자인으로 딱 보여. 그래서 약간 바람막이 사고 싶은 친구 있으면 나는 이 산삼기어를 진짜 추천하고 싶어.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어흥이 호랑이 옷을 한번 사봤거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어디 거냐면 이거는 스투시 제품이야. 스투시에서 이런 호랑이 옷이 나올 줄 몰랐거든. 근데 눈치챘겠지만 이건 빈티지 제품이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케미컬 스포츠라는 빈티지 샵에서 샀어. 근데 온라인 샵에서 산 거여서 입어보지는 못하고 대충 사이즈만 보고 샀는데 입었을 때 나한테 살짝 작은 감이 있거든? 그래서 안에 이너를 좀 얇은 거를 입고 입어야 되는 옷이긴 한데 일단 좀 소장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 진짜 가격대도 되게 저렴하게 나와서 요거는 스투시 재팬에서 여성복으로 나왔던 옷인 것 같아. 금장 지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게 너무 귀엽더라고. 그리고 일단 퀄리티 자체도 빈티지 치고 나쁘지 않고 일단 소매에는 이렇게 검정색 면으로 시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뭔가 너무 이렇게 차려입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 좀 되게 캐주얼하게 나온 퍼자켓이야. 블랙 목폴라랑 같이 그냥 무난하게 매치하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아. 털이 너무 보들보들해서 좀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다음은 또 겨울에 신을 만한 부츠를 두 가지 샀거든? 짠! 그 중에 하나가 이 3280 브랜드에서 구입한 요 실버 앵클 부츠야. 요거는 내가 또 3280 부츠를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사보고 퀄리티라든지 그런 유니크한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번에 하나 더 장만을 했어. 근데 보면 알겠지만 내가 또 실버 첫올이잖아? 그래서 내가 또 실버 신발을 너무 갖고 싶었거든. 근데 이걸 보자마자 너무 이거는 내 거다 싶어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 뭐 블랙 팬츠 특히 좀 무난하고 어두운 블랙 팬츠나 데님 입었을 때 이 실버 슈즈로 포인트를 주기가 너무 좋더라고. 좀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좁게 나와가지고 발목이.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반업 하거나 1 사이즈 업해서 사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 그래서 좀 사이즈를 잘 골라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너무 유니크한 신발이어서 이것도 진짜 오랫동안 신고 싶은 그런 신발이야. 마지막은 짜란! 이런 앞코가 정말 매력적인 이런 오소이 신발을 한번 사봤어. 내가 오소이 가방은 있는데 신발은 처음 사보거든? 근데 내가 오소이 신발 중에서 웨스턴 부츠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어. 약간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웨스턴 부츠가 있는데 그것도 너무 예쁘더라고. 근데 내가 좀 발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부츠는 많은데 이런 식으로 딱 발목까지 올라오는 이런 신발은 웨스턴 부츠는 없더라고. 키가 작아서 좀 땅에 끌리는 기장의 바지가 많단 말이야. 근데 딱 그 땅에 끌리지 않게 해줄 법한 그런 적당한 사이즈에 불편하지 않은 그런 높이의 굽이 있더라고. 보기엔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 묵직해 보이는 신발인데 신었을 때 이 가죽 자체가 되게 가벼워가지고 발도 진짜 편하고 엄청 가벼운 느낌이 들었거든? 굽도 이렇게 있긴 한데 굽이 이만큼이나 있는데도 신었을 때 너무 가벼워서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던 신발이야.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게 좀 답답해서 부츠를 좀 신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이 신발이 진짜 딱인 것 같아. 이 길이감이나 굽이라든지
요 앞코 실루엣? 이게 진짜 완벽하게 삼박자를 갖춰서 그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추천하고 싶은 신발 중에 하나예요. 영상 찍다가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좀 바꿨어. 일단 여기까지 영상 봐줘서 고맙고, 새해부터 반말로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새롭네. 앞으로 반말을 좀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한 지가 2년이 벌써 넘었더라고. 내가 2년 동안 뭔가 성장을 많이 했는가라고 돌이켜보면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좀 과감하게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어보고 싶어. 근데 그렇다고 뭔가 내가 여태 해왔던 것들을 버리고 싶지는 않거든? 그래서 그냥 내가 해왔던 것들은 좀 꾸준히 잘 하되 좀 다양한 시도들도 많이 동시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냥 여러분들도 댓글로 꾸준히 피드백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나도 댓글을 정말 많이 다 읽고 다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준 요청들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언젠가 찍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우리는 꼭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도전을 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해. 오늘도 영상 봐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만났으면 좋겠다. 안녕. My hearing was pretty shot too. All I could do